create.io에 들어오시면 러스트 커뮤니티의 어떤 크리에이터 레지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npm인가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노드 패키지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듯이 예. 러스트의 크리에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7월 11일 현재 12억 2,4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되고 있고 그리고 크레이트는 2만 7천개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새로운 크레이트들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것들 이제 막 업로드 된 것들 등등등 분류해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 3만개 가까운 그러한 크레이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사실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이게 그 노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노드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이 모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모듈들의 품질 관리가 안 된다는 점이고 크레이트 러스트도 어쩌면 자바스크립트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측면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질의 것들을 어떤 소비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또한 있죠. 우리가 지금 모듈 수업을 쭉 받아 했습니다만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패스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의 관건이잖아요. 패스를 지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there can be more than two modules with the same name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듈들이 둘 이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특정한 모듈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패스를 지정해야 되고 패스를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경로를 절대 경로로 할 것인가 상대 경로로 할 것인가 등등의 의견 오죠. 근데 만약에 이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if there in crates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경로 같은 경우 필요 없죠. 패스 알고리즘 나 패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이 뭐냐니까 기존의 모듈들의 품질 관리가 안 되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도 내가 가져다 쓰는 이 모듈들이 패키지가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기존에 내가 쓰고 있는 나의 코드와 서로 이 궁합이 잘 맞을지 안 맞을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크리에이터들도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페이스웹에서 제시한 방식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할 거에다 모든 펑션, 에브리 펑션이 가도록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모든 펑션들이 IP 어드레스를 갖는 갖고 그리고 펑션들은 그 품질을 검사를 받는 거죠.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퀄리티 컨트롤 메커니즘이 적용해서 일정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펑션들만 크레이트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능한 퓨어로 나가는 거예요. 퓨어 펑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의 인풋에 대응하는 하나의 아웃풋이 있는 게 퓨어 펑션이잖아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자, 그래서 인풋이 같을 때는 일단 동일한 아웃풋을 내는 퓨어 펑션 형 메커니즘을 물론 이제 펑션과 이 모듈들 크레이터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퓨어 펑션의 개념들을 크레이트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크레이트가 처리하는 일의 종류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정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어떤 펑션들도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No duplicate function. 펑션의 펑션. 함수들의 기능이라 그러면 말이 이상하네요. In 뭐라고 할까요? From the viewpoint of 그것들의 역할.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두 개의 펑션들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이 습작.
지금 같은 경우 노드나 이런 데는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는 펑션들이 중복해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기능에 대응하는 오직 하나의 펑션만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니까 모듈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듈 관리가 매니지먼트가 노 모듈 매니지먼트인데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네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결국 펑션의 펑션들의 딕셔너리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딕셔너리 보면은 사전을 보시면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보면은 그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등등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펑션 딕셔너리처럼 크리에이트 딕셔너리를 구성을 해서 이 각각의 크리에이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인풋이 무엇이고 그리고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름은 중복되지 않고 create 마찬가지 요걸 하나 빼먹었네. 그걸 6으로 하고 no duplicate name 이름도 중복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하나의 크레이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한 크레이트는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다른 모든 크레이트와 구별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일정한 품질 기준을 통과하고 고유한 IP 어드레스와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러한 펑션들이 나중에 위변조되지 않는다는 걸 보장할 수 있는 해시 체인과 같은 방식이죠. 같은 방식으로 크리에이트 체인을 구성하는 그래서 어떤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크리에이트가 이런 딕셔너리에 등재되거나 혹은 이미 딕셔너리에 등재되어 있는 크리에이트들이 소스 코드를 바꿔서 나중에 악성 모듈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해시 체인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암호화 메커니즘을 넣는 거죠. 그리고 크립토 그래핑 암호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떤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면 결국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잖아요. 퍼블릭 키의 조합을 통해서 특정한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주장하는 그 크리에이터의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각 크리에이터의 신원들, 가짜 크리에이터가 들어가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사실 딕셔너리에 들어가 있는 크리에이터가 아닌데 악성 코드가 진짜인 것처럼 역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메커니즘을 정확히 말하면 암호화 메커니즘 중에서 신원 인정,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오센티케이션 그러한 알고리즘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렇게 1항부터 8항 정도까지 조합되어진 크리에이터들의 딕셔너리를 구성한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크리에이터를 가져올 것인가 그 가져오고 난 뒤에 그것을 내 코드 내에 그 패스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리고 뭐 임포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우리가 1, 2, 3, 4 중에서 이 모듈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